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. 우리 화면에 말씀이 뜨고 있습니다. 제가 19절, 여러분이 20절 서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.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. 그가 우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.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.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.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.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.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. 아멘.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요.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